원희룡 지사가 중도 보수 대통합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장이 오늘 직접 제주 도청을 찾아 원 지사를 면담하며 공을 들였는데요. 원희룡 지사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주목됩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제주도청을 찾은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장. 원희룡 지사에게 보수통합신당에 참여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30분간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 박 위원장은 원 지사의 지식과 경험이 통합신당이 혁신을 통해 미래로 나가는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륜과 또 컨텐츠, 또 이게 실질적인 정책 역량과 행정 능력을 이 통합신당에 결합을 시키는 게이 통합신당이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보수 진영 가운데 혁신 이미지가 강한 원 지사의 참여로 지지부진한 통합 논의에 활력을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오후 입장문을 통해 합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혁신 통합 추진위를 중심으로 한 중도 보수 세력의 통합과 신당 창당 움직임에 적극 공감한다며 이 같은 노력이 과거 정당으로의 회귀가 아닌 미래 가치를 담은 통합 신당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한 후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을 거쳐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던 원희룡 지사가 보수통합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통합신당 내에서 어떤 위상을 갖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